박사님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박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사람을 해부하는 그런 그 이야기? 사람 몸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과목에 관계없이 해부학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그 외과 계열, 외과 계열은 특히 뭐 당연하겠죠. 해부학이 아주 생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지나가고 이거를 잘 모르면 수술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외과 계열 의사면 내가 하는 수술에 필요한 만큼은 아는데 그 안에서 또 얼마나 그걸 세세하게 잘 아느냐가 수술의 퀄리티를 결정을 해요. 우리가 이게 조직을 열고 들어갈 때도 깨끗하게 딱 자르고 들어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벌려가면서 조직을 막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실은 헤쳐가면서 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헤쳐가서 하다 보면 조직 손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부학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있느냐는 외과 계열 의사한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해부학과 접하거든요. 본과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예과라고 해서 1학년, 2학년을 지내고 본과로 진입을 하는데 본과 진입하기 직전에 이제 그 골학이라고 해가지고 골학. 본과 딱 들어가면 해부학 이제 바로 시작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누가 시켜주냐면 선배들이 시켜줘. 선배는 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 의과대학 안에 무슨 문예반도 있을 테고 뭐 연극반 뭐 무슨 반 무슨 반 있잖아. 그 동아리 선배들이 예과 후배들이 본과 올라오기 전에 보통 그 겨울방학쯤에 해가지고 뼈를 가르쳐. 뼈 이름을 하여간 그렇게 이제 제일 처음 접하는 게 해부학부터 접하는 거죠. 학생 때는 이제 본과 1학년 때 해부학을 하죠. 해부학이 엄청 크죠. 학점이 결론부터 하면 학생님은 몇 점? 나는 본과 1학년 때 성적 좋았던 게 별로 없어요. 이제 한 학기 동안 해부학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 배우면서 해부학 실습을 같이 해요. 연세대학교도 보면 의과대학 들어가서 이제 로비 지나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해부학 교실이 있거든. 거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해부용 사체, 카데바라고 그러죠. 실제 사람? 실제 사람이죠. 조별로 거기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도 해주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부한다 그러면 나눠서 이제 해부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딱 궁금한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고? 네. 예. 이제 소독약 처리가 된 우리 해부학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방부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실감이 잘 안 나. 오히려 이제 제일 실감 나는 거는 보통 대학에서 수술 교육할 때 외부에 이제 다른 의사들한테 수술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관절 내시경을 수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수술을 교육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태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부제 처리 기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실습할 때 방부제 처리하는 거는 거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고 색깔도 거의 거무죽죽하고 그런데 수술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사체를 할 때는 거의 진짜 사람 그냥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게 실제로는 이제 더 실감이 나죠. 근데 제일 이제 소위 하드코어라고 해야 되는 게 해부학 실습 끝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에 부검 참관을 하러 갔어요. 와, 그때 보면 거기는 완전히 딴 세계예요. 돌아가신 지 얼마 며칠 안 되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거잖아요. 차원이 달라. 막 우리 동기 중에도 한 명 기절했어, 거기서. 근데 이제 그런 그 사체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많이 받아요. 학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해부학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는 이제 단체로 예배를 드려요. 그 의과대학 강당에서 기증하신 분들은 기증하신 분들 가족도 오시고 기증하셨던 아니면 무용고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기증해 주신 분들한테도 어떤 감사의 뜻도 굉장히 정중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해부학 실습 끝나면 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해부학 실습할 때 가장 금기 사체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런 적이 있나요? 제가 실습 때는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친구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그냥 자면 되는데 얘가 이거를 해부를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살짝 기대서 아마 이렇게 해서 잠이 들었나 이랬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순간이 조교생한테 걸려가지고 F 받았나? 그러니까 F 아니더라도 그 정도 급에 학생일 때 해부학 들어가지고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시험을 위한 해부학이에요. 물론 그거 통해서 많이 남지만 실제 환자를 보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게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막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부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정형외과 레지던트 되면서 그때는 실제 이제 환자를 보는 단계잖아. 물론 교수님들이 다 수술하고 우리는 옆에서 보조하고 하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이제 수련 과정이니까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교육 시스템이 괜찮은 병원들은 정형외과 그 수련 과정 중에 매년 카데바 워크숍이라는 걸 해요. 교육용으로 매년 카데바 한 구를 구해 와가지고 우리가 정형외과니까 이제 팔, 어깨, 팔, 뭐 손, 고관절 뭐 쭉 이렇게 해서 해부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술할 때 필요한 그런 해부학을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술할 때 들어가는 어프로치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줄 되는 날짜에 발표를 하죠. 그러면 그 친구가 발표할 때 전공의들 다 와서 발목이다 그러면 발목 전공하는 교수님이 와서 보면서 이제 주로 혼을 내지만 그때 이제 한번 또 해부학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 다른 눈으로 보는 그 카데바 교육이 되죠. 그러면 어디 보셨어요? 전공의 때 다리 쪽 했죠. 전공의를 지나서 교수가 돼서도 또 너무 궁금했었다고. 그치,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전공의 때 그렇게 해부학 실습하고 나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자기 환자를 보게 되는데 실은 그때가 되면 또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직접 수술을 하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는 180도 다르거든. 내가 내 환자를 보게 되면 또 새로운 궁금한 게 생겨요. 이미 뭐 충분히 잘 할 만큼 알고 있지만 직접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 뭘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신경들. 수술하는 큰 흐름에서는 상관없는 뭐 신경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까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죠. 교수가 되면 그걸 할 기회가 오히려 사실 없어요. 카데바는 전공의들의 몫이거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게 너무 고파서 전공의생한테 해부학 교실 열쇠를 내놔라. 내가 외과 의사로서의 내가 정말 그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부학적 지식이 많을수록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거든. 교수가 되고 나서 혼자서 막 그 보고 싶은 거 열심히 찾아보고 했던 것들이 큰 자산이 됐죠. 수술 끝나고 이제 밤에 혼자 이제 거의 가가지고 이제 보고 싶은 거를 막 봤죠. 전공의들은 좋지, 내가 해부 많이 해놓으니까. 근데 그때도 하면서 뭐 보면 밤 11시고 막 이런데 혼자서 이제 사체 막 해가지고 막 하고 혼자서 막 사진 찍고 있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둘러보면 좀 썰렁하지. 귀신 있을 거. 귀신까지 아니더라도. 교수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뭐 다 잘 아니까 뭐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족함을 느껴서 한 거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시간 잠깐 할게. 해부학 하는 학생들에게 근데 학생 때 제가 볼 때는 학생 때 어떤 뭔가 뜻을 두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고 그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학생 때는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감사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공의 때는 뭔지 좀 구별을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이제 너무 일이 힘들고 일 외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힘들죠. 사실 힘든데 그 좋은 기회를 정말 열심히 하면 되게 그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큰 자산이 되거든. 그리고 그거를 그때 보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카데바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혜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정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